시장에서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 투자자들의 시각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 11월 달에 열리는데 아마 그때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시작한다, 테이퍼링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그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6월 FOMC 이후에 환율 움직임 본다라면은 FOMC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미국 달러화는 강세 전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같은 경우가 강세가 되면서 국내 금리도 그렇고요. 국내 원화도 그렇고 많은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0월 13일 공개된 그 FOMC 회의록에 따르면 11월에서 12월 중순 테이퍼링을 시행하면서 빠르면 내년 중반쯤 자산 매입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비슷한 흐름들을 사실은 2014년도 좀 보시면 좀 참고할 만할 것 같은데요. 2014년에는 미국에서 2014년에도 1월부터 월 850억 달러 규모의 3차 양적 완화 규모를 매 통화정책 회의마다 100억 달러씩 축소하면서 2014년 10월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를 본다라면은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가 미국과 그리고 비미국 국가 간의 경기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2014년 1분기 미국 GDP가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역성장을 했지만 이 한파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또 고용시장과 제조업 경기 개선에 힘입어서 경기가 빠르게 정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그리고 중국, 일본과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연말까지 지속되면서 경기가 미국과는 다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다르게 흘러가면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도 서로에 대한 대응도 좀 다르게 보여줬었는데 현재 같은 상황을 본다라면은 사실은 2014년과는 좀 다르게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아직 미국보다는 좀 덜한 느린 회복 속도를 보여주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델타 변이 영향으로 이 추가 이 영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백신 보급 확대 그리고 치료제 개발로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를 본다라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라는 다른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만 본다라면은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잘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등의 이유로 인해서 다른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빠르게 좀 긴축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국내 금리가 사실은 미국에 있는 금리보다 좀더 낮다라면은 이 달러화에 대한 이탈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다른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는 빠르게 긴축으로 전환.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리에 대한 인상이 좀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8월 기준금리를 25BP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고요.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 금리차 확대에 의한 자금 유출 우려감은 2014년보다 훨씬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테이퍼링 이후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초강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초강세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본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방에 대한 압력, 지금 1200원을 넘어간다라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될 수가 있는데 상방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달러화가 사실은 최근에 3000선 깨지면서 이 12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왔는데요. 1150원에서 1200원 박스권이 사실은 하단이 조금은 올라가긴 했습니다. 117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
큰 폭으로 원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환율에 대한 뭐 이 수익을 기대하면서 사기도 그렇지만 또 팔기도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당분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전체적인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우리 환율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